조니와 버지니아의 대화. 등장인물 조니, 버지니아. 무대는 블랙박스 무대이다. 무대에는 작은 의자 두 개가 놓여있다. 의자 사이에는 라디오가 다소 곳이 놓여있다. 조니와 버지니아는 의자에 착석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조명이 나른히 들어오고 라디오 소리가 옅게 들려온다. Generally dry day on Wednesday with sunny periods. However, there may be more cloud in the south. 버지니아, 오늘은 간만에 하늘이 참 맑아. 제 폐에도 신선한 공기들이 밀려오네요. 저기 수많은 별들 중 유독 빛나는 저 별은 당신일까? 그럼 나머지 별들은요? 글쎄. 제 눈에 비치는 하늘에는 단 하나의 별만이 떠 있어요. 당신은 눈이 안 보이잖아.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제가 그렇게 믿으면 그건 하나의 약속이 되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죠. 당신은 항상 모르는 소리만 하는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뿐 세상을 모르진 않아요? 버지니아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사과를 꺼낸다. 조니, 이게 뭐죠? 그건 사과지. 그래요, 이건 사과예요. 오래전부터 이행한 약속이죠. 치매로 고생하신 저희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신체를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사용하신 배우셨지만 훌륭한 연출적 사상을 지니고 계셨죠. 버지니아, 이건 사과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망치라 명명하고 약속한다면 망치라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당시 작디작은 갈색 눈을 통해 세상을 직선으로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이건 사과예요. 당신이? 믿기지가 않는데? 쉿, 말을 끊지 마요. 버지니아는 깊게 회상에 빠진 듯 보이지 않는 두 눈을 감는다. 고개는 천장을 향한다. 그렇다면 버지니아, 이제부터 너의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이걸 망치라 믿는 거다. 성공적인 배우일수록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기반 삼아 하나의 종교로 만들지. 이건 망치야. 그러고선 할아버님은 저를 향해 사과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셨어요. 그게 어찌나 무섭던지. 저는 망치를 휘두르는 살인마를 상대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그분은 자신이 믿는 행동거지를 바탕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을 바꾸실 수 있었죠. 버지니아는 조니를 향해 손을 뻗는다. 조니, 그렇다면 사과는 망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조니는 버지니아의 손을 공손히 내린다. 아니, 연극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강제로 체결된 약속 때문이야. 그들은 언제나 사과를 망치로 봐주길 원해. 하지만 버지니아, 쟤 아무리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야. 자신만이 이행하는 약속은 불친절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하나의 폭력이 돼.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기 위해 태어났어. 사과는 과연 망치가 될 수 있을까? 블랙박스 무대가 영화의 배경처럼 현실성이 있을까? 연극은 모든 사고를 상징으로 뒤덮어 살아남으려 발버둥치지. 하지만 그건 1차원적 상징일 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당신과 내가 체결한 약속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겠죠. 그것도 하나의 연극이고 삶이고 무대가 될 테니까요. 당신은 나와의 약속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나요? 아니, 저기 저 별이 단 하나라고 믿고 싶을 만큼. 그렇다면 오늘 밤만은 일별을 하지 말아요. 별이 하나 더 늘어나면 이별이 되기. 지나가는 나그네 별을 하나 더 띄워 내일을 밝히죠. 조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린다. 조명이 처음보다 어두워진다.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해.
항상 저녁에만 나가는군요.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 그건 그렇고 지금이 밤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건 당신이 별이 보인다 했으니까. 별이 보인다고 밤일 필요는 없잖아. 낮이라고 약속하자고. 비꼬지 마요.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언젠가 당신 눈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낮이든 밤이든 따사로운 햇빛을 보고 누리면서. 혹여 눈이 보이게 된다면 눈을 보고 싶어요. 눈? 말로만 듣던 새하얀 눈 있잖아요. 눈이 쌓인 거리와 저 멀리서 옅은 빛을 내며 가까워지는 열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시 덮어버리는 눈.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없을 때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한 거죠? 돈에 집착한 게 아니야. 하지 못한 말들에 집착했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분명 낮이었는데 당신은 낮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나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니까. 조니는 버지니아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녀를 안아준다. 피비린내가 나요. 대신 우린 풍족한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가기 전에 약속해요. 제가 박수를 두 번 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가기 전에 약속해요. 제가 박수를 두 번 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모든 걸 걸고 약속하지. 조니는 의자에 걸려있는 자켓을 몸에 걸친다. 그리고 무대에서 퇴장하기 위해 발길을 돌린다. 그때 버지니아가 박수를 두 번 친다. 거봐! 돌아오지 않잖아! 당신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라디오를 틀어, 버지니아. 금방 돌아올 거야. 아침은 테이블 옆에 올려놓았어. 내 숨이 멎기 전에 달려와요. 조니는 무대에서 퇴장한다. 조명은 한층 더 어두워진다.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들린다. 버지니아는 조명을 향해 손짓한다. 연극이 끝나면 박수를 쳐요. 그 박수 소리가 자꾸 나를 아프게 해. 끝을 보기 싫은데 나는 계속해서 이 현실을 잊고 싶은데 나를 자꾸 이 역같은 현실로 돌아오게 해. 박수 소리는 끝이 없지.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러. 내가 사라져가는데 그게 그렇게나 즐겁나 봐. 정말이지 잔혹한 세상이야. 조명은 이윽고 완전히 꺼진다. 잠시 후 핀이 무대 정중앙에 들어오면 버지니아는 사라져 있고 조니가 위치해 있다. 조니는 땀을 흠뻑 흘리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는 천천히 관객석을 응시한다. 라디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자그마하게 들린다. 연극이 끝나면 사람들은 박수를 쳐. 그게 과연 수고했다는 의미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의식이 필요한 거야. 버지니아, 가끔 나는 당신이 눈에 덮여 사라지는 꿈을 꿔. 꿈속에서도 나는 손이 닳도록 박수를 치지. 그렇지만 눈이 끝이 없어. 이내 저 멀리서 열차가 불을 켜며 돌아올게. 그곳은 아무도 없지.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린다. 무대는 적막하다. 피는 완전히 꺼진다. 얼마간의 텀을 가지다 노래와 같은 박수와 비명이 쏟아진다. 무대 막을 내린다.